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이 더 소중하고 돈이 더 무섭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. 저보다도 인생의 선배이신 분들은 훨씬 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. 돈이 있어야 아플 때 병원 가서 치료받고, 가족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도 내가 돈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고, 남들이 나에게 손 내밀 때 매몰차게 거절 못하려면 내가 형편이 괜찮아야 된다라는 거죠.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먹고 살만해야 남의 사정도 눈에 들어오는 거지,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온다라는 겁니다. 그게 현실입니다. 우리는 현실을 망각하고 살면 이 삶이 언제 어떻게 엉망진창이 될지 모른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는 게 쉬운 것 같고 사는 게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내 생각, 내 바람, 내 희망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. 그걸 인정하고 지내야 그래야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가 나올 것 같습니다. 마음을 좀 나아니 먹고 지내야죠. 좀 심사숙고하고 앞으로의 삶을 좀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지에 대한 구상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 때, 그렇게 생각하며 움직일 때, 그럴 때 길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되는 거 없죠. 내가 공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원하는 걸 혹은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도 때로는 원하는 걸 가질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.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라는 겁니다.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움직이고 내가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이 그 호의에 화답하고 이러면 좋은데,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적대적인 모습으로 반대로 다가오는 이들도 많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그런 사람과는 최대한 손절하고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삶이 풀려나가더라는 겁니다. 참 험난한 시대,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 조심도 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가짐도 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야 삶이 안전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조심해야 될 게 왜 그렇게 많나 라고 하겠지만, 대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더 이렇게 숙이고 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노출이 안 되는 거죠. 원래 사람들은 가진 자들, 부자들, 능력 있는 사람, 뭐 그런 사람들은 시샘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려 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, 가진 것 없고 힘 없고 능력 없고 저 아래로 있는 사람들은 연민과 불쌍함, 뭐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기 마련입니다. 근데 어설프게 가진 것도 어설프고 능력도 조금밖에 없고 너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못 됨에도 불구하고 허세 부리고 가시 부리고 이러다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미움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자기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, 엄청난 자산가인 것처럼 이렇게 까불어대는데 실상은 개털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. 저는 유튜브 상에서 아니면 대외적으로 전문가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말을 좀 의심하고 색안경 끼고 보는 성향이 강합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 중에 상당수가 가짜인 이들이 되게 많아서이죠. 안 믿긴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럼 어떡하냐라는 거죠.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을 칭송하고 받들어 모셔야 되냐라는 겁니다. 나에게 상관없고 나에게 가만히 있는데 정보를 주겠다, 좋게 되게 해주겠다, 도와주겠다 이러는 사람치고 의심을 안 해도 될 사람은 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항상 의심하고 따져보고 확인하고 체크해보는 게 더 필요한 거죠. 세상사가 우리 생각한 대로 우리 바람대로 안 흘러가고 별아별 놈들, 또라이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경계하며 지내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함부로 아무나 믿었다가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세상 무섭습니다. 겉으로 보일 때 저 사람이 아 저 사람 목사이니까, 저 사람은 스님이니까, 아 저 사람은 대학 교수니까, 고위직 뭐 관료니까 믿어도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런 거 없습니다. 제 친구 중에 아주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회사의 대표로 있는 이가 있습니다. 제 동기입니다. 근데 그 녀석은 유권참모총장하고 사진 찍고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국회의원들 웬만한 사람들하고 다 사진 찍고 그걸
엄청 대단한 양 이렇게 자랑하며 다닙니다. 영업 하는 놈이라서 그런가? 아니면 예전부터 사기를 이 심심찮게 쳤던 놈인가? 세상을 사기 쳐먹는 놈이라 그런가? 큰 놈인 것 같습니다. 큰 놈. 큰 사기꾼 같아요. 근데 그냥 뭐 제가 뭐 그 놈 뭐 뒤를 쫓아다닐 것도 아니고 이 낌새나 모양새나 이 말하는 본새가 참 희한해서 그냥 아예 그냥 그 놈이 엮여있는 그 이 모임에 아예 그냥 가지도 않고 말도 안 쓰고 아예 신경도 1도 안 씁니다. 그냥 그렇게 삽니다. 왜냐 그런 이 틈바구니에 끼어 살다 보면 이 구설수나 아니면 안 좋은 일들이 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러는 겁니다. 뭐 그것도 제 자유인 거고 그러든지 말든지 인 거고요. 굳이 남에게 피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남을 이용해 먹을 생각도 더더욱도 없고 반대로 이상한 놈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뭐 부자되게 해줬다 그러고 경제적인 자유 얘기하고 뭐 파이어족 이런 개소리 하면서 와서 이렇게 떠들어대면 그냥 어이가 없는 거죠. 근데 그런 얘기에도 사람들이 걸려든단 말이죠.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되게 절박할 때 그런 말을 그냥 홀라당 믿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수십억 수억 깨먹고 인생이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. 무서운 얘기죠. 그런 무서운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게 지금의 시대이고 지금의 세상입니다. 어떻게 살아야겠나,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 게 필요한가 스스로에게 계속 되물으며 지금을 지내고 있습니다. 사는 게 쉽지 않고 막막하고 어렵고 고민스럽습니다. 그걸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. 어떻게 지내야 될까,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라고 말입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 살면서 최대한 나의 신념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들을 잘 좀 다듬어 나갈 볼 작정입니다.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. 앞으로도 더 막막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던히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고 다듬어 가고 또 지켜나갈 작정입니다. 그러다 보면 또 괜찮아지는데도 오지 않겠나라는 겁니다. 나이가 들수록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낍니다. 돈이 목숨줄이라는 얘기, 돈이 자식보다 더 낫다는 얘기가 비유입니다. 정말 자식보다 낫진 않겠죠. 근데 그렇게 비유적인 말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뭔지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시대가 세상이 참 힘들기 때문에 자식들은 자식대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부모를 부양하기도 힘들고 되려 부모들이 자식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니 더 이제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.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깨우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삶이 대비되고 대응되면 그래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